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6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 사회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도 할 때 꼭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박탈당한 것이 가난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와 사회악의를 하여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쓰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굶주림, 내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절망하며 갈망,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이죠. 회복해 하시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공간 목옷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십시오. 3분의 1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치유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안에 치유함의 역사가, 아픔이 치유되는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뭘 줘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는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의 모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함의 모심이, 내 죄 사함의 모습이, 그러기에 내 안에 슬퍼한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죄를 쓰고 회개하는 대신에 내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 주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바이러스는 다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을 보시는 주님이,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어둠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용기 있는 자로, 새로운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대강주리고 우리 안에 주님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안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마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